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모세와 이제 바로의 대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셨다. 성경적 표현으로 하자면 바로가 완악해졌다기보다 하나님이 회개하려는 마음을 언제나 붙잡아서도 완악하게 해서 악역을 계속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만들어지는 자는 더 완악하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당장 이 질문이 나오죠. 19절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째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그럼 우리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대로 해놓고서 왜 우리 보고 잘못했다 그러세요? 이렇게 이 사람아 네가 누구 얘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지금 예레미야에서는 남유다 왕국의 심판을 행한 것 같이 모든 열국의 심판을 행함으로써 그들이 악역을 맡았을지언정 그 악역으로 인하여 망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징계하여 갱생하듯이 그들이 악역을 맡은 것이 저들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라죠. 총리가 되기 위하여 최고의 과정을 거친 게 아니라 최악의 과정으로 갔으면 그가 최악으로 가는 과정에 최고의 악당은 형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형들이 구원을 받죠. 지가 죽인 말하자면 죽인 동생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죠. 그들이 죽인 것이 절대 될 수 없는 총리 자리에 가서 앉게 만들죠. 어떤 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방해하거나 타협시킬 수 없다.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인 것 같이 우리가 죽여서 그를 무덤에 보내서 무덤을 뒤집어 부활을 만든 것이 예수입니다. 그게 우리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사실은 빨간색이야 맞습니다. 피 흘린 십자가. 우리가 죽인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상징 아닙니까? 이게 자꾸 변해서 금목걸이가 됐죠. 집에 가서 빨간 볼펜으로 다시 칠해놓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이 얼마나 굉장한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런 말 못 알아먹고 죽은 자를 살려놓는다는 부활에 대해서도 우리는 기대가 없습니다. 교회에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들이 쇠퇴하고 우리가 아는 질서, 우리가 아는 기대, 우리가 아는 수단으로 교회가 방법론을, 목적을 구하게 되는 것이 최고의 잘못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굉장하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구한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원했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면 그게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것, 상상할 수 없었던 걸 만들죠. 죽을 것 같은 게 오히려 뒤집어져서 기적을, 세상이 만들지 못하는 걸 만들더라. 그게 부활신앙 아닌가요? 그게 부활이죠. 죽을 목숨이 영원히 살게 된다. 무한대로 삼천갑자 동방삭이요. 그런 유치하고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현실을, 오늘을 못 살게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여러분이 악역을 맡았다 할지라도 잘못한 짓을 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여러분에게 손해보지 않을 거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얼마나 굉장한 범입니까? 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는다고 우겨도 괜찮습니다. 배신하고 최고의 지위에 오른 게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사탄아까지 갔던 자리에서 수제자라는 거 아니에요. 감히 방심할 수 없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한 걸음도입니다. 그 믿음의 현실성, 구체성, 그리고 절대성. 아무도 그 믿음을 부러뜨리거나 꺾을 수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요 권리라는 것 기억하시는 하루하루에 복됨이 있기를 바랍니다.